네, 반갑습니다. 도라이바 TV입니다. 오늘은 종이와 흔히 알고 계시는 CR 2032 배터리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그 흔하게 이렇게 메인보드에 있는 바이오스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CR2032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컴퓨터의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것들이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도 변경이 계속되죠. 그럴 경우에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이런 이제 그 CR2032라는 동그란 일명 그 시계 배터리라고 그러죠. 메인보드 배터리 이걸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뭐 CMOS 클리어 점퍼라고 하죠. 그 점퍼를 이용을 해서 클리어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아예 뭐이 수은 전지를 뺐다가 뭐한몇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일단 CMOS 클리어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바이오스에 있는 어떤 이제 값들을 막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재부팅을 하게 되면, 화면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설정 값을 원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CMOS 클리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때로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게 누가 이렇게, CMOS에다가 비밀번호, 암호를 걸어놔서, 뭐, 그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특정한,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CMOS 클리어라는 걸 하게 됩니다. CMOS 클리어를 한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CMOS라는 메모리에 들어가는 점퍼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순간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는 이게 바로 그 CMOS 클리어 점퍼죠. 주로 이제 수은전지가 있으면 수은전지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CLR-CMOS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1, 2번 클리어, 2, 3번 노멀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런 클리어 점퍼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클리어 점퍼를 못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CMOS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꽂아 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는 간단하죠. 노멀이 상태에서 전압을 이쪽으로 바꿔놓게 되면 그라운드로 빠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전원을 끊는 거죠. 끊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초기화 설정값이 없어지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혼용을 해서 잘못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개념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바이오스와 CMOS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잘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통상적으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길게 설명을 하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오스는 일종의 그냥 프로그램 유틸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MOS는 그 유틸리티에서 내가 저장을 했던 설정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분과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CMOS를 클리어한다, 뭐 바이오스 리셋을 한다는 의미는 CMOS 설정값을 원래대로 이렇게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그 바이오스 상에 있던 유틸리티 기본값 그대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CR2032의 제거라든지 아니면 점퍼 핀을 리셋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두 번째 그 경우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로 이제 그 시간이나 날짜 같은 게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제일 간단한 해결 방법은 역시 이 CR2032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시기 전에 무작정 바꾸시지 마시고 집에 혹시 멀티 테스트기가 있으신 것 같으면 볼테이지를 재보시면 됩니다. 예, 친절하게 여기 겉면에 보시면 플러스, 예, 마이너스 쪽에는 표기가 없죠. 예, 이렇게 테스트기를 이런 식으로 집어서 예, 볼테이지를 재보시면 보통 한 3볼트 이하로 떨어졌다, 그한 2.5볼트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그냥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왜이 CR2032를 왜 메인보드에 넣어야 되는 걸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RTC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리얼타임 클럭 그 회로라는 건데, 말 그대로 리얼 타임, 예, 클럭입니다. 예. 실제 시간을 어떤 기계에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을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냥 일반 그 손목시계 같은데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CR2032가 방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볼테이지가 낮아지게 되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부팅하게 되면 날짜나 시간 같은 게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CMOS 사용자 설정 부분이 저장했던 게 이제 계속 디폴트 값으로 계속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것만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 일반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은 한성 노트북의 일부 그 회로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게 CR2032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3볼트가 들어와서 요 위에 보시면 다이오드 두개 있죠. 요걸 거쳐서 이렇게 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쭉 따라가서 보시면 RTC RST라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RTC 리셋이라고 하는데, 이 RTC RST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예, 사우스입니다. 사우스 칩이에요. 자, RTC 회로는 사실 구성이 상당히 간단한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전지 하나, 그 다음에 다이오드 하나, 그 다음에 뭐 기타 콘덴서라든지 뭐 저항 같은 걸 거쳐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죠. 메인보드의 CMOS 클리어 점퍼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노트북에는 클리어 점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회로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중앙에 무슨 이런 양쪽으로 되어 있는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반쪼가리 된 원. 예, 이 부분이 점퍼입니다. 예, 점퍼 부분이고 이 부분을 뭐 이게 핀셋이나 이런 걸로 살짝 집어주게 되면 예, 그라운드로 빠져버리면서 리셋이 됩니다. 뭐 불행하게도 일반 그 메인보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점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고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쇼트를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점퍼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CMOS 배터리를 이런 이제 커넥터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커넥터 부분을 빼서 이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모델에 따라서는 그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 버튼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또 노트북은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CR2032에서 들어오는 3볼트 전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VDD 3볼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이 안될 때는 이 배터리 건전지로 사용을 하다가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원인이 될 만한 것은 얘겠죠. 예, 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예, 그다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다이오드. 그다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요런 이제 저항도 또 문제가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상이 없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예, 사우스 브릿지 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전지를 아무리 바꿔도 이게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런 다이오드나 이게 콘덴서 저항들이나 이쪽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사우스브리지까지 불량이 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크리스탈이에요. RTC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크리스탈은 32.768kHz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쭉 따라 들어가 보면, RTC X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클럭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2.768kHz짜리, 왜이그 크리스탈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꼭이 헤르츠를 킬로헤르츠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RTC 회로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은 이 건전지와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 다음에 CMOS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짜나 시간이 계속 틀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건전지를 바꿨을 때도 바꿨는데도 설정 저장도 안 되고 계속 날짜가 틀어진다면 어디를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정답은 여기와 여기, 여기, 여기. 쉽게 말하자면 다이오드 하나, 그다음 콘덴서 하나, 저항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만 점검을 하시면 답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그 뒤엔 이제 사우스 브릿지의 불량이겠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요게 지금 CR2032 배터리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 선을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시면 저항이 하나 있죠. 저항을 거쳐서 D503이라는 녀석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이오드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저항을 하나 거쳐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건 이제 전원이 장착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그렇겠죠. 근데 전원이 장착이 되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D504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드 마킹에서 D로 시작되는 거는 다이오드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서 묶여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요 뒤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바로 옆에 보이시는 여기 그 CPU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CPU 안에 자세히 보시면 메인보드 전체에 사우스 브릿지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우스라든지 이런 이제 칩들이 CPU로 이제 내장이 돼서 나오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명칭은 사실 틀리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 칩들 주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X5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크리스탈입니다. 이 밑에도 지금 보시면 X50이라고 되어 있는 놈 있죠. 얘도 크리스탈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과 함께 연동을 해서 리얼타임 클럭을 구성하는 거는 일단 건전지, 그 다음에 다이오드나 이런 이제 그 주변 회로들, 그 다음에 크리스탈, 그 다음에 CMOS. 그럼 결론적으로 CMOS는 어디 들어있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스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는 사실 여기 별도의 칩이 이쪽에 있네요. 별도의 칩이 있고요. 이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값을 읽어드려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이오스는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MO에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변경한 저장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시계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리얼타임 클럭까지 같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이런 바이오스라든지, CMOS라든지 이걸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불량이 나는 원인들은, 대략 그렇습니다. 가장 주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회로겠죠. 크레스타 같은 경우는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사우스 불량이 아무래도 조금 확률적으로 많아요. 예,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 보드들이나 특정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CMOS 회로가 약간 독특하게 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CMOS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아예 부팅이 안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모델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CR2032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메인보드는 사실 이런 CR2032를 많이 쓰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쪽에는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CR1616이나 뭐 다른 기타 이런 그 크기가 조금 다른 모델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1.5V짜리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말하는 CMOS 리셋, 그리고 시간과 날짜가 틀어지는 그 이제 컴퓨터의 설정값이 계속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해소를 해봤습니다. 배터리를 바꿔서 안 되신다면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런 회로를 보시고 추적을 해가면서 사실 체크해야 될 곳이 몇개 없어요. 예, 몇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예, 조정을 조금 하시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또라이바 TV였습니다.